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SBS 아카데미 컴퓨터 아트 학원의 CAD 교육을 맡고 있는 강경구 강사입니다. 자, CAD 교육은 기본적으로 기초와 고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CAD 기초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CAD 기초는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명령어를 습득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CAD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는 생소하신 분이나 아니면 CAD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배우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 교육을 받고 넘어가신다면 큰 틀을 배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CAD 기초는 1강부터 총 3시간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많은 내용입니다. 힘들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즐기는 마음으로 이 CAD 기초를 이용하시면 CAD 프로그램을 아주 편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CAD 고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CAD 고급은 마지막 지향점은 평면도, 인면도, 천장도입니다. 이 도면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CAD 기초에서 배웠던 명령어를 이용해서 도면을 작성하고 편집하기 때문에 꼭 CAD 기초를 배우고 넘어오셔야 이 CAD 고급을 배운 데 있어서 편하고 즐겁게 익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CAD 고급을 배운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CAD 기초로 넘어가서 그 명령어를 습득하신 다음에 다시 CAD 고급을 보시면 네, 웃으면서 고급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CAD 고급 1강 간단한 평면도 그리기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젠 간단한 평면도를 하나 그려볼 겁니다. 지금 옆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편에 남학생 기숙사 4인용이라고 되어 있는 도면이 하나 있고요. 네, 현재 여기까지 만들어 보고 PDF로 네, 변환시키는 것까지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현재 여기 남학생 기숙사 작업을 하는데 네, 파트를 네, 1과 2로 나눠서 작업할 거고요. 초반에 하는 작업과 후반부 하는 작업까지 다 한번 크게 한번 훑고 지나갈 거니까요. CAD 기초에서 배웠던 명령어가 저렇게 접목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부분이 더 존재하니까 거기까지 익히시면서 배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CAD 기초에 배웠던 명령어를 바탕으로 작업하시는 거고요. 거기 더 추가적인 명령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일 거고 그리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CAD 명령어라는 것 자체가 꼭 하나 명령어로 이것만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꼭 기본적인 명령어를 다 배우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작업도 꼭 이 방법을 통해서 작업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작업을 할 수 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아니면 다양한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방법, 론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보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먼저는 이제 평면도를 지금 간단한 조금 보시면 좀 쉬운 평면도라는 걸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 쉬운 평면도긴 하지만 여기 기본적인 명령어와 기본적인 평면도를 작성하는 거에 대한 모든 내용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는 이게 준비물이긴 한데 아까는 이제 도각, 이제 박스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이 형식에서 진행이 되어야겠죠. 자, 만약에 이걸 진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게 뭐예요? 네, 봐도 레이어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이렇게 배치해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 보시면 이제 새창과 그 다음에 작업창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여러분한테는 뭐 작업창을 좀 띄워놓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잠깐 멈추신 상태에서 진행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저도 진행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창을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업을 할 거니까요. 혹시 천천히 따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빠르다기보다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속도 빨리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지를 시키고 다시 전으로 돌려서 확인하시고 아니면 정지시킨 다음에 먼저 작업을 해보신 다음에 아, 난 이렇게 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레이어를 만들어야겠죠. 레이어 창을 띄는 것도 아이콘은 다 존재하지만 먼저는 웬만하면 네, 아이콘을 클릭하지 않고 단축키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당연히 LA라고 누르면 네, 레이어 창을 띄우는 건 확인이 되실 거고요. 뭐 레이어 창 기본적인 명령어는 다 배우셨으니까 네,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전 잠깐 눈에 잘 보일 수 있게끔 정리하는 거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레이어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on, freeze, 그 다음에 lock, 그 다음에 color, 그 다음에 line type 이 세 가지 정도만 크게 알고 계시면
전혀 작업하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레이어가 떴을 때 네, 0번 레이어는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로 레이어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단축키는 이제 Alt N으로 나와 있는데 네, 선택한 다음에 Alt N을 누르면 Alt N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내가 레이어 1번을 F2번 눌러서 이제 이름을 고치겠죠. 네, 여기다가 뭐 대문자 소문자는 뭐 구분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자, 입력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 순서대로 만들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대로 둬도 상관없다 하신 분 있고 혹시 이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앞에다가 숫자 같은 번호를 하나만 더 입력하는 것도 조금 더이 순서를 유지하시면서 작업할 수 있는 방법, 센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보시고 네임, 그 다음에 컬러 보시면 여기 컬러에 지금 화이트, 기본적인 컬러가 화이트로 되어 있겠죠. 백그라운드가 검정이니까요. 자, 그래서 누르신 상태에서 이제 빨간색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레드 빨간색을 찾아간 다음에 OK 버튼 누르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컬러 부분에 레드라고 적혀 있고 뒤쪽에 1, 2, 4, 6, 7, 8, 7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대체 이놈은 뭐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화이트로 돌려놓고 보여드리면, 자, 기본적으로 이 컬러는 이름을 다 자체적으로 인덱스 컬러를 갖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레드라는 게그 넘버 1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컬러가 빨간색은 아닌데 빨간색을 찾는 게 자체가 귀찮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띄운 다음에 보시면 컬러에 화이트가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여기다 숫자 1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저 1번 내용, 한마디로 빨간색이 입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컬러의 넘버링만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컬러를 클릭한 다음에 뭐예요? 그 넘버링을 바로 입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네,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쭉 넘기면 이제 종류에 대해서 적혀 있는 거고요. 내용 종류 확인하시고 뒤쪽에 라인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타입을 먼저 지금 센터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 화이트로 바꾸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신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실선만 존재하죠. 그래서 로드 네, 불러와야겠죠. 자, 불러올 때도 여기 있는 타입이 보시면 A, B, C, D 뭐 이런 식의 순서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찾아서 센터를 찾으면 되는데 이거 자체도 되게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빨리 하는 방법은 로드를 누른 상태에서 라인 타입에 있는 이름을 아무거나 하나 누릅니다. 자, 저기 보시면 센터, 네, 앞글자가 뭐예요? C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판을 이용해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C를 누르면 네, 센터를 찾아가요. 만약에 이제 히든 점선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H를 누르면 네, 히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찾아간 다음에 OK 버튼 누르면 바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선택하고 센터, OK 버튼 누르면 센터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실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둬도 무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를 만들고 편집하는 관련된 부분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다 뭐예요? 열심히 기입하시고 작업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네, 입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이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네, 그건 아닙니다. 컬러 색깔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 네,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네,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주목하는 건 뭐냐? 네임명, 컬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꼭 지금 알려드린 이 레이어가 절대적인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건이 레이어를 만들거나 컬러를 바꿀 때,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구나. 지금 바꾸시면서 작업하시는 거죠. 바꿀 수 있구나. 만약에 지금 센터가 지금 빨간색이었지만 가끔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 이름을 만들고 컬러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선의 타입을 고르시는 걸 가장 네,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거기에 중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현재 이 수업은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 방법론적인 게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금 이름 적는 것도 지금 텍스트를 제가 TX라고 적지만 TX로 하지 않는 사람도 존재해요. 그 말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작업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네. 레이어와 컬러와 그다음에 해치까지 다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나머지가 생기면 네, 선택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네. 지우면 되죠. Alt D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Alt D를 눌러도 객체가 지워진다는 거꼭
꼭 유념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넘버링을 0부터 해가지고 0, 1, 2, 3, 4, 5, 6, 7, 아니, 5, 6까지 네, 기본적으로 7개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맞춰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움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레이어 종류까지 설정은 다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작업할 건 뭐예요? 당연히 센터니까 센터를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현재 우리가 쓰는 레이어를 센터로 변경하고 이제 2창은 필요가 없겠죠. 이제 작업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끌어서 조금 이제 멀리 봐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놓고. 자, 보시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센터인데 조금 이제 센터가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센터를 배제하고 나머지는 조금 해제를 시키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팀, 책 용도로 하면 조금 보기 좀 편하시죠? 네, 이렇게 놓고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살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먼저는 이제 작업할 건 당연히, 창문도 보기 좀 싫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창문과 문도 없애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긴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끊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센터, 그 다음에 벽체,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창문하고 문까지 작업이 될 거니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건 여기서 레이어를 만들었잖아요. 네, 제일 진짜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저장하셔야 돼요. 저장 안 하고 작업하시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거 이해되시죠?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라인을 갖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작업을 하시죠. F8을 눌러서 수직하고 수평을 긋고. 그쵸?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교차를 시키고 작업을 하겠죠. 자, 이렇게 센터선을 교차시켜서 작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센터선, 중심선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CAD에서는 중심선을 꺼내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큰두 가지가 있어요. 그두 가지를 작업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작업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무한선, X라인 갖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자, 전체 치수를 보세요. 6600에 네, 3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옵셋을 눌러서, 네, 6600, 네, 6600을 입력한 다음에 센터선을 뽑으면 센터선이 안 보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멀리 잡으면 객체는 엄청 멀리 있겠네요. 네, 이렇게 객체가 멀리 있다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돼요? 또다시 더 길게 뽑으려고 노력을 이렇게 하시겠죠. 그 말도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이렇게 작업하는 게 생각보다 뭐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네, 무한선을 작업하는 거죠. 자, 무한선을 가지고 클릭하시고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럼 뭐가 생겨요? 교차선이 생기죠. 자, 이 상태에서 offset 6600, 6600, 그리고 마찬가지로 offset해서 마찬가지로 3600이라 입력한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띄우면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발생돼요? 네, 무조건 교차가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네, 무한선으로 기본 베이스를 잡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인 갖고 작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조금 더, 손을 좀더 많이 대야 되니까. 아니면 뭐 라인 갖고 뭐 6600으로 돼 있으니까 뭐 내가 7000으로 라인을 그리면 네, 어차피 교차는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네,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센터선이 이만큼 살짝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이 여기서 이렇게 작업합니다. 옵셋에서 500이라고 만든 다음에 하나하나씩 띄우면서 네, 그렇죠? 네, 500만큼 띄우고 그 다음에 트림 이용해서 잘라버린 다음에 필요 없는 선을 지우면 네, 작업은 이루어져요. 네, 이렇게 작업하기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네, 이렇게 작업해야 되지만 먼저 저는 이걸 트림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면 왜냐면 넌 아까 중심선이 교차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잘랐을 때 이걸 기본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명령어가 있죠. 뭐죠? 네, 랭드라는 네, 명령어입니다. LEN이 단축키로 되어 있고요. 네, 랭드요. 저기 자동화선 보이시죠? 네, 단축키는 이제 LEN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걸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꼭 이걸 무조건 사용해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엔터나 스페이스 누르면 옵션이 네 가지가 뜹니다. 델타, 퍼센트, 토탈, 네, 다이나믹 뜨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델타입니다. 그래서 DE 두 글자라는 거 보이시죠? 네, DE 입력.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네, 델타 랭드 값을 물어봅니다. 네, 거리 값을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700만큼 선을 늘리고 싶으면 여기다가 700이라고 입력한 상태에서 객체를 잡으시면 객체가 700만큼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객체를 잡고 클릭 클릭 하시면 객체가 늘어나는 겁니다.
혹시 방금 했는데 좀 속도가 빠르다고 느끼신 분 있으면 다시 한번 뒤로 돌리셔서 천천히 보시면 도움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이번엔 한 번만 과거로 돌려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L, N이라고 단축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델타, DE, 그 다음에 거리값은 얼마? 700을 했으니까 이번엔 좀 바꿀게요. 600이라고 입력한 상태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의 양끝 점을 이렇게 클릭하시는 거죠. 두번 클릭하지 마세요. 왜? 한번 클릭하면 600이 늘어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또 다시 600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한 번씩만 살짝 네, 이렇게 미리 보기가 이루어지니까 조금 더 혼란스러울 수 있긴 하지만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것도 편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2016 버전은 이렇게 미리 보기가 이루어지지만 네, 혹시 이거보다 낮은 버전이면 미리 보기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눈에 네, 오해는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명령어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씩 늘리셔도 되고요. 옵셋으로 잘라도 되고. 그 말은 뭐냐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그립존 기억나시잖아요. 그립존 갖고 늘리신 다음에 얼마? 네, 600이다라고 입력하면 600만큼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옵셋해서 잘라도 되고, 그쵸? 랭드를 이용해도 되고, 그냥 잡아서 늘린 다음에 원하는 길이만큼 작업하셔도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할 건 뭐예요? 네. 센터선은 작업이 다 끝났는데 하나 작업을 더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센터선에 보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센터선인데 1.3선이에요. 근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1.3선으로 보이지만 멀리 보면, 네. 안 보인다는 말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제어할 줄 알아야죠. 왜? 옆에 완성본을 보시면 센터선이 보이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얘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단축키가 있습니다. LTS라는 게 있죠. 기억나시죠?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는 겁니다. LT 스케일이라고도 얘기하고 라인 타입. 라인의 타입을 스케일, 간격을 조절한다는 거죠. 자, LTS라고 입력한 상태에서 엔터나 스페이스 누르면 기본적으로 스케일, 팩토리는 뭐예요? 1로 되어 있을 거예요. 원본 상태니까요. 자, 지금 확대해서 보니까 작게 보이잖아요. 그럼 저 1이라는 숫자보다 어떻게 돼요? 더 키워야겠죠. 만약에 내가 확대해서 봤는데도 실선으로 보이면 어떻게 돼요? 네, 1보다 작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한 15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정답은 15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봤을 때난12 적당해 하면 10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22 적당해 하면 20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이즈, 도면의 사이즈에 따라서 저이 값은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센터 작업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네, 벽체 작업을 해야겠죠. 자, 벽체를 보시면 벽체 사이즈가 200으로 돼 있어요. 실무에서는 약 200을 쓰진 않긴 하겠지만요. 네, 벽체가 200으로 되어 있는데, 자, 200을 띄울 겁니다. 자, 200을 띄울 수 있는 명령어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벽체를 띄워볼까 얘기하면 바로 떠오는 명령어가 있죠. 바로 뭐예요? 옵셋입니다. 네, 옵셋 단축키는 5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리값. 200이니까 100이라 입력한 상태에서 얘를 뭐예요? 100으로 약씩 이렇게 띄우시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띄울 때 이제 우리의 이제 기초한 점이 있죠. 왜? 센터를 기준으로 띄웠어요. 근데 무슨 색으로 띄워져요? 네, 센터선으로 띄워집니다. 우리가 작업하고 싶은 건 뭐예요? 노란색인데. 그럼 우리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해요? 바꾼 다음에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뭘로 바꿔요? 네, 색깔 레이어를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MA로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원본 잡고 필요한 객체를 선택하면 바뀌는 거 기억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해도 어떤 문제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끝 모서리는 뭐예요? 저는 트림보다는 필렛이 좋을 거예요. F라고 입력한 상태에서 필요 있는 부분을 잘라버리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딴 데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업해도 되는 거고요. 어떤 분은 이제 멀티풀을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쵸? 자, 멀티풀 하는 것만 잠깐만 보여드리면, 멀티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단축키가 ML로 되어 있고요. 그쵸? ML로 입력한 상태에서 지금 그냥 바로 작업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왜요? 그냥 끝점으로 보여드릴게요. 선이 어떻게 돼요? 센터에 겹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대로 작업하시면 안 되고, ML에 입력한 상태에서 Justification, 네, J요. 네, 자리 맞춤을 선택. 보시면 세 개의 옵션으로 존재하죠. 탑, 제로, 버튼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제로로 작업해야 중앙에다가 작업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여기서 끝내실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왜? 지금 스케일이 2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간격은 전체 사이즈가 200이기 때문에 스케일 S로 누르셔서 여기다가 20을 200으로 바꾸는 작업을 반드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릭해서 쭉 끌어주시면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이렇게 조금 더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걸 여긴 잘못 잡았네요.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넌 대체 뭘 하려고 계속 하고 지우고 하느냐? 저도 그냥 간단하게 멀티라인. 그러니까 ML 자체는 조금 더,
그게 편하신 분 글로 작업하셔도 되지만 이제 옵셋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옵셋을 해서 자 100이라는 입력을 해서 객체를 띄우면 빨간색으로 띄워줘요. 이거 자체가 조금 귀찮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노란색 지금 현재되어 있는 레이어로 띄워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말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띄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먼저 옵셋을 입력하시고 여기 사항을 잘 세팅을 보는 거죠. 커넥터 세팅을 한번 쭉 보게 되면 네. 소스 노, 그 다음에 레이어, 소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레이어 소스입니다. 레이어 소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옵셋을 할 건데 현재 내가 10만, 100만큼 띄우려고 할때 원본, 소스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띄운다는 얘기입니다. 빨간색을 띄운다는 거예요. 얘하고 관계없이. 제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옵션. 옵셋에도 옵션이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자, 그 중에 맨 뒤에 세 번째 레이어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시면 옵션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커넥트하고 소스로 구분됩니다. 현재 적용되어 있는 레이어로 띄울 거냐, 아니면 소스, 원래 객체는 정보로 띄울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난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커넥트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C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100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띄워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돼요? 네, 노란색으로 띄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옵셋을 가지고도 이런 식의 조건부를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했는데도 저는 완성을 시키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왜 그러냐? 사실적으로 요거 작업 이런 식의 다양한 벽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 남학생 기숙사의 작업을 보시면 제일 편한 방법은 뭐냐? 네, 바로 렉탱글이에요. 렉탱글. 난감하시죠? 네, 잘 보세요. 렉탱글 가지고 제가 끝점과 끝점 연결. 그다음에 옵셋 100이라고 입력했으니까 얘를 좌우로 띄우고 중간에 아까 겹쳤던 사각형을 원본을 지워버리면 조금 더 편하게 벽체를 만들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작업이 무조건 여기에 접목된 모든 벽체를 만들 때 필요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내가 알고 있는 명령을 어떻게 조합하에 따라서 시간적인 차이는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옵셋이나 멀티라인을 하신 분 있으면 그거보다 이 작업, 라인, 렉탱글로 작업하는 게 무조건 편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벽체를 작업이 끝나는 거냐? 당연히 안 끝났죠. 그 다음에 작업은 뭐예요? 네, 문과 창문 개구부를 뚫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치수가 나와 있죠. 센터를 기준으로 1200, 1500이라고 나왔습니다. 옵셋. 네, 노란색으로 띄어지죠. 왜냐하면 제가 레이어가 뭐예요? 커넥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띄우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하나 설명할 건 뭐냐? 바로 센터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잠깐만 선택해서 카피. 옆으로 잠깐 이동한 다음에, 벽체를 잠깐만 지우고요. 이것도 지울게요. 센터선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대체 왜안 되는지 첫 번째 이유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작업 정말 편하죠? 이렇게 작업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센터선이 나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돼요? 자, 여기를 내가 뚫고 싶어요. 그 말도 이해가 되세요? 네, 이 말도 뚫고 싶은데 자, 이 상태에서 트림을 이용해서 그쵸? 잘라버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버리면 네, 쉽게 작업할 수 있어요. 왜? 센터선이 바깥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쉽게 트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긴 지금 센터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네, 안 나와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 벽체에 대한 센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렉탱거는 분해시키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offset 1200이라고 입력할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offset 1500이라고 입력을 해서 센터를 띄우면 네, 트림이 안 먹죠. 왜요? 아래쪽은 잘리겠지만, 이쪽은 잘리지만, 이쪽은 어떻게 돼요? 네, 안 잘려요. 그럼 우린 다시 한번 이걸 뭐 해야 돼요? 뭐, move나 extend, 아니면 뭐, stretch나 이런 식으로 늘리는 작업을 해서 다시 교차시킨 다음에 자르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편하잖아요. 그냥 맨 처음부터, 네, 요건 조금 실수네요. 그래서 센터선이 나와 있을 때 벽체라든지 다른 연관선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네, 센터선이 교차돼서 더 조금 더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것도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그럼 이어서 창문 쪽을 작업할 건데, 제가 창문 쪽을 작업하면서, 네, 실수를 한번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센터선을 꺼낼 거고요.
제가 빨리 옵셋을 가지고 띄우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냥 옵셋 갖고 열심히 작업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거는 굳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트림을 이용해서 네, 트림 잘못 자랐죠? 얘가 아닌데 네,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네, 삭제하고 삭제하고 이렇게 쭉쭉쭉 작업하다가 네, 안쪽 벽체를 이렇게 현재 보이는 것처럼 잘라야 되는데 모르고 제가 이렇게 잘랐어요. 당황스럽죠? 먼저 센터선이 잘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당황스러워서 여기다가 갑자기 라인 하나 그으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MA라고 해서 이렇게 색깔을 바꾸면 자,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 이 선이 어떻게 돼요? 세 개가 돼요. 이 선을 잘랐잖아요. 그럼 다시 뭐 과거로 돌려서 해도 되지만 굳이 과거로 돌리는 것 없다. 이 선을 이렇게 연장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선은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돼요. 그럼 또 이걸 지운 다음에 다시 연장하려고 할 겁니다. 네, 좀 불편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네, 조인한 명령어 기억나시죠? 네, 조인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빨간 선두 개를 잡은 다음에 엔터나 스페이스 누르면 연장하고 붙으면서 객체를 어떻게 하나로 인지한다는 거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도 어려운 것 없으실 거예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개구부도 뜯고 벽체도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안 보이죠? 제가 이렇게 띄어서 이걸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작업은 이제 창문 작업입니다. 네, 여기 쪽 창문이요. 창문 칫솔 조금 더잘 보이게 해놔야겠죠?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숨긴 다음에 자, 먼저는 여기 창문에 붙여도 작업하신 분 있는데 네, 창문에서 붙여두고 작업하는 건 별로 좋은 네,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레이어를 돌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 이제 창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먼저 변경시키고 작업하시기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창문이에요. 자, 전체 사이즈를 잡을 겁니다. 네, 당연히 전 REC를 가지고 입력해서 전체 사이즈, 먼저 골뱅이, 네, 1200, 콤마. 입력하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다양하다는 거 기억되시겠지만, 지금 먼저는 저는 웬만하면 네, 기본 세팅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어요. 네, 1200에 네, 200짜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창문 틀을 보시면 이제 50이라는 치수가 나와 있는데, 얘는 사각형이니까 X 분해시킨 다음에, 옵셋 50이라고 입력하셔서 좌우를 살짝 띄우는 작업을 할 거고요. 자, 만 처음에 어떤 분은 이걸 열심히 이제 작업을 네, 다양하게 하시는 분인데 저도 여기서 어떻게 창문을 전 하나만 만들게요. 옵셋 50이라고 입력해서 얘를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중간선 하나 그릴 거고 얼마만큼 나와 있죠? 50만큼 나와 있죠? 네, 옵셋 50이라고 입력해서 살짝 바깥으로 나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림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어떻게 정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정리해야겠네요. 그럼 유리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강제로 색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길이를 살짝 더 뽑을게요. 한50 정도, 네, 랭드 이용해도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0 정도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끝났고요. 네, 한쪽 유리도 더 만들어야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쪽 유리를 선택, Rotate R로 그 다음에 기준점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근데 이 상태로 그냥 돌리면 돼요? 안 되죠? 네. 카피. C를 눌러서 180도만큼 돌리셔야 이런 식의 창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그럼 그대로 붙이면 되느냐? 당연히 이 상태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작업은 당연히 네. 블럭. B를 들어가서 여기다가 블럭의 이름. 저는 그냥 W라고 적을게요. 네, 폭이 제가 알기로는 네. 1200에 1200이 200짜리니까 그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 객체에다가 잡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Select Object로 객체 선택. 네, 그래서 이름, 기준점, Select Object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중간 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OK 버튼 누르시면 객체가 어떻게 되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먼저는 이거는 Move를 통해서 잠깐 바깥쪽에 빼놓고 네, 이어서 네, 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도 어렵진 않죠. 자, 여기 보면 치수에 좀 오역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 800이 되는데 이제 750 이게 뭐왜 그러냐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는 네, 렉탱글을 통해서 제가 50에 100짜리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을 가지고 여기 중간점을 잡아서 자, 저쪽으로 800만큼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객체 선택, 밀러를 통해서 반대쪽. 뭐, 다 알고 있는 간단한 명령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객체를 잡고 제가 회전을 할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닫혀있던 문이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이렇게 달려있던 문이 이렇게
열린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다시 F8을 눌러서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만큼 얼마? 50만큼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800짜리 문이 네, 750만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연장해야죠. 연장하는 명령어는 되게 많죠. 서클 갖고 해도 되고 아크 갖고 작업보다 하셔도 돼요. 자, 맨 처음에 서클 갖고 하실 분은 여기다가 서클, 당연히 여기 중간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네, 모양이 만들어질 거고 네, 트림을 이용해서 두개 선을 잡고 객체를 지우시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혹시 아크를 원하시면 아크라고 입력한 상태에서 시작점은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왜? 반시계 방향이니까요. 네, 시작점 클릭, 그 다음에 센터점 C라고 입력하신 상태에서 입력이 잘안 되네요. 센터를 입력한 상태에서 센터점 잡고 그 다음에 끝점을 잡으면 모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블럭. 네, 얘는 도어니까 전 D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문폭이 저는 네, 800짜리에 100짜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픽포인트로 기준점. 그 다음에 객체 선택. 오케이 하시면. 문이나 창문은 기본적으로 끝점을 잡아도 되지만, 네, 중간점을 잡아도 전혀 효과적으로 쓸수 있으니까요. 네, 꼭 이렇게 만드시길 부탁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다된 상태에서 지금 객체를 조금 멀리 보고 작업을 해야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 작업을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 자, 이제 문을 배치할 거예요. 이제 하나는 블럭을 만들었으니까 얘를 가지고 작업을 배치해도 되고요. 다른 하나는 인서트를 통해서도 배치가 되겠죠. 자, 먼저는 얘 갖고 배치를 한다면 얘를 가지고 와서 네, 먼저 무브를 통해서 네, 문 쪽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네, 먼저는 뭐예요? 네, 배치시키고 아, 로를 통해서 뭐 하면 돼요? 네. 돌리셔서 배치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싫으시면 인서트 우리 문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각도 얼마? 90도라고 입력하고 OK 버튼 누르면 각도가 틀어진 상태에서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객체에 붙이시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회전을 통해서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말도 이해가 되시죠? 그게 싫으시면 어떻게 돼요? 인서트 통해서 마찬가지로 얼마? 네, 90이라고 입력하시고 창문 선택, 그 다음에 OK 버튼 누르면 삽입되는 거 눈에 보이시죠? 자, 클릭, 다시 인서트 통해서 여기다가 90을 입력하고 OK 버튼 누른 다음에 삽입하거나 뭐 밀러, 뭐 지금 결과물은 밀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중심선, 그 다음에 가구 배치, 벽체, 네,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도 있긴 한데, 네, 왜냐면 방법을 여러 가지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작업하는데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을 거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죠. 그 말도 이해가 되시죠? 꼭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배웠던 명령어와 네, 환경, 그 다음에 옵션까지도 기억하고 계셔야 조금 더 효과적인 네,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네, 꼭 저장해 놓으셨다가 다음 이어서 이 작업 이어갈 거니까요. 꼭 준비하시고 작업하신 다음에 현재까지 배웠던 명령어 꼭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간단한 평면도를 그리고 있는데, 자, 어떠셨어요? 조금 힘드시죠? 네, 이어서 완성시킬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